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그 전라면은 처음 출진하신 거죠? 예, 처음 출진합니다. 개월수는 지금 몇 개월이죠? 이제 15개월 됐습니다. 아, 이름은요? 호야라고 합니다. 아, 호야. 예. 아직 그러면 한 번도 교육을 시켜본 적은 없고요? 따로 특별한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. 집에서 가정에서만 교육시키고. 이제 반려견으로 키우시면서. 그럼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은? 여기 여러 예. 친구들 좀 만나게 좀 해주고, 아, 예. 그다음에 경험도 쌓아주고 하려고 나왔는데, 여기 가끔 보면은 진돗개들 그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긴 했는데 예. 그래도 얘도 한번 나가서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가지고. 근데 혹시 그러면 나오기 전에 전라매를 보면서 이렇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공부는 좀 하셨어요? 아, 예, 그 심사하는 거 좀 것도 좀 보고 예. 집에서 가끔 이렇게 연습도 해봤는데 예. 잘 못합니다 얘는. 아. 근데 그게 이제 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.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. 예. 그렇습니다. 좀 배우고 오면 좋은데 사실은 독학을 하다 보니까 예. 이게 아는 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. 예. 이게 진짜 교육받을 데가 없고 이러면 천번 만번 돌려봐도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. 맞습니다. 한번 이렇게 쭉 걸어 가보세요, 한번. 쭉. 예. 야. 저기 목표를 정하고 일자로 쭉 걸어가셨다가. 예.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. 네. 예. 제 앞에 살짝 세워보세요. 자, 이제, 여기서 조금 더 가르쳐드리면, 걔가 자꾸 한눈을 팔잖아요. 왜 한눈을 파냐면 내가 너무 늦게 걸어가지고요. 그러니까 걔가 보행은 이쁜데, 이쁜 보행이 안 나오는 게 내가 너무 느리게 걸으니까요. 조금만 더 빨리 한번 걸어보세요. 목표를 정해서, 그렇죠. 그렇죠. 그 속도에 맞춰서. 다시 와보세요. 사람하고 걔하고 따로거든요. 조금 더 빠르게. 걔는 이쁘게 근데 사람하고 따로. 이제 지금은 엄마가 저기 있으니까 엄마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시면 심사위원이 위협적이거든요. 걔 조금 더 앞에 세우거나 아니면 옆으로 세우거나. 예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조금 이해가시죠? 그 지금 목표를 안 정하고 하니까 절로 갔다 막 이리로 갔다 가죠. 저기 딱 지점을 정하세요. 저기를. 기둥을. 예, 저기까지 갔다가 그대로 제 앞에 한번 와보세요. 가자. 아니, 아니, 아니. 그 지점에서 저한테 와보세요, 한번. 여기서 속도를 줄여야죠.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줄여 오셔야 저한테 위협이 안 되잖아요. 아니면 옆으로 지금처럼 세워버리든지. 예, 저 기둥으로, 저 기둥으로 찍고 딱 가보세요, 저기를. 예, 저 기둥을 딱 찍어서. 예.